그거 손톱 그것 좀 하지 마. 하면서 뜯네. 이게 걸리적 거려서 멈출 수가 없어. 손톱 깎기로 해, 손톱 깎기. 아깝지, 이빨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유, 그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유, 지지. 손이 자꾸만 가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유, 저기 뭐야 너. 그럼 네일샵에 한번 가봐. 네일샵? 그래, 손에 젤 네일 올려놓고 뜯었다가 고치는 사람들 많다더라. 젤 네일? 맞아, 나 옛날에 젤 네일 올려놨을 때 안 뜯었어. 그래,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두껍게 올려달라 그래. 오 예스! 엄마가 자주 가는 집 있는데 그 집으로 가. 아주 속마음을 척척 알고 잘해줘 그 집이. 엄마 단골집? 오오오 예스 알았어. 대신 그거 하고 나면 손톱 물어뜯으면 안 돼. 절대 안 뜯어 절대. 아싸, 나 네일샵 간다. 아, 네일샵 좋지요. 하.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어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우와, 예쁘다. 우와, 반짝반짝 빛난다. 예쁘죠? 네,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반짝반짝 신기해요. 우와, 손톱 뜯으셔서 오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손을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아, 역시 전문가셔서 자리 까셔야겠다. 어떤 네일 해드릴까요? 아, 딱히 보고 온 건 없는데.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이 손님은 보라색이네. 이런 거랑 이런 거? 네, 저 보라색 완전 좋아해요. 네, 보라색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아, 대박, 신기하다. 엄마가 마음속으로 알고 찰떡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이네요? 뭐 하고 싶은 거 정해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제가 예쁘게 알아서 해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아, 진짜? 우와, 반짝반짝한다. 이거 뭐예요?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이렇게 스펀지로 뽕뽕뽕뽕뽕 찍으면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슝 나와요. 우와, 나 신기하다. 그런 거 처음 보는데. 우와, 예쁘다 색깔. 우와. 와우. 그라데이션이 조금씩 나오는 건데 이거 컬러를 조금씩 쌓으면서 하는 거고 한 두세 번 정도 쌓으면은 더 예쁜 그라데이션이 나와요. 우와, 근데 진짜 딱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어떻게 알았지? 오 대박.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하늘에 빛나는 별 같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내 손톱. 근데 저 언니가 내 노래 어떻게 알지? 우와, 이거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뭐지? 별처럼. 별처럼? 세모다. 별처럼.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짜잔. 우와, 별이다. 별자리예요. 우와, 별자리 대박. 빨대로 네일아트를 할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아까 썼던 스펀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그맣게 자르는 거예요. 오. 이게 꼬챙이를 이용해서. 아. 꽂으면 꽂히거든요. 와우. 네일 아트 도구가 된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제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흰색을 이렇게 찍어 놓고. 오. 우와. 우와 진짜 구름 생겼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하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게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구름일까요? 구름인가? 이거 토끼인가? 맞지요. 토끼? 어 이거 완전 샤샤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제 캐릭터 그림? 다 알죠. 오 완전 사람 속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어? 저 귀걸이? 제 귀걸이가 왜요? 우와 예쁘다. 하 예쁘다. 어디서 사셨어요? 예쁘죠? 우와 진짜 예쁘다. 샤샤랑 비키랑 다리랑 우와 반짝반짝해. 우와 진짜 잘 그린다.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도 네일 아티스트가 꿈인 친구들 있는데. 정말요? 네 지금 12살인데 25살 때 다나 네일샵 차릴 거래요. 우와 와, 어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네일리스트 꿈을 가진 우리 오키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 꼭 진짜 훌륭한 네일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우! 오, 그 오키님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요? 다행이다. 자, 이제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네, 좋지요. 좋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이거 완전 대성공인데? 대성공 하셔야겠어요. 아 대성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 맞아요. 오 그것도 다 아시네요. 다 알아 대박. 제가 그걸로 네일샵 대박 났죠. 오오 오, 사람 마음을 읽는 천재적 능력! 와하하하하! 와 손톱에 캐릭터 그리기? 대성공!